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갸름하게 싹 올라간 턱 라인 완성하는 방법, 게다가 여배우 같은 황금 비율 옆 얼굴 라인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. 두 가지 다 제가 실제로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돈도 하나도 안 드는 방법이라 우리 지킴이 분들 빨리 배워가세요. 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혹시 지금보다 체중을 더 감량하고 싶다면 첫 번째 이유는 날씬해지기 위해서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더 예뻐지기 위해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체중 감량 없이도 확 예뻐질 수 있는 얼굴 라인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어요. 바로 가볼게요. 첫 번째로 앞모습에서 옆턱 라인 싹 리프팅 시켜 3kg 빠져 보이는 작은 얼굴 만드는 방법입니다.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한데 이 축두근 마사지예요. 축두근은 얼굴이 아닌 광대와 귀 위쪽에 넓게 분포된 근육인데 머리에 있는 근육이지만 얼굴 근육 중에서도 특히 볼과 이 턱, 이 하관 라인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요. 우리가 평소 식사할 때 저작 활동을 하면 조근과 축두근이 사용되는데 그렇게 매일 사용하다 축두근이 지나치게 긴장되면 얼굴 라인을 더 처져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나아가 편두통과 안구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만 몇 년 동안 방치해뒀던 이 축두근을 매일 틈틈이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얼굴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제가 매일 틈틈이 할 수 있는 축두근 마사지법 정말 간단해서 바로 알려드릴 건데 그냥 축두근이 있는 요 위치 주변에 주먹을 쥐고 여기로 아래에서부터 꾹 눌려서 지글지글 살짝 옆으로 가서도 꾹 지글지글 꾹 지글지글 저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.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꾹 지글지글 그냥 요렇게 골고루 주먹을 움직여가며 골고루 풀어주시면 되고 하다 보면 특히 더 뭉치고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. 그 부위는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꾹 지글지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 사실 축두근은 머리에 붙어 있어 손으로 하게 되면 조금 손이 아플 수 있어서 괄사로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집에 가지고 계신 괄사가 있다면 어떤 괄사든 좋고 혹시 없어서 추천받고 싶다면 괄사 추천드릴게요. 아래로 둥구스름하지만 뾰족뾰족하게 나온 이 튤립 같은 모양의 축두근을 대고 풀면 근육이 훨씬 빠르게 풀리더라고요. 이대로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한 가지 팁만 더 하자면 축두근은 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풀어주면 축두근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어요. 귀 푸는 방법은 더 간단한데 그냥 검지와 중지 사이에 귀를 넣고 꽉 잡아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리고 이렇게 꼬집꼬집 그냥 못살게 괴롭혀주면 됩니다. 쉽죠? 축두근 마사지는 축두근에 손을 대고 이를 앙 이렇게 물었을 때 축두근이 조금 크게 느껴지는 분, 식사할 때 교근보다 축두근 움직임이 더 많이 보이는 분, 혹은 평소에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은 더 크게 효과 보실 수 있어요. 바로 이어 두 번째, 옆태 미인 되는 방법인데 제 어릴 때 옆모습은 매부리코가 살짝 있고 입 하관이 전체적으로 조금 튀어나온 옆모습이었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를 놀린다고 칠판에다가 제 옆모습을 요렇게 그려준 적도 있어요. 그래서 어릴 때는 딱히 나는 옆모습은 별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방법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옆모습이 예뻐지더니 더 예뻐져서 지금은 사실 앞모습보다 옆모습에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. 방법은 바로 코로 호흡하는 비강 호흡인데요. 자, 외국 쌍둥이 자매인데 한 명은 입으로 호흡, 한 명은 코로 호흡한 옆모습 얼굴 차이입니다. 차이가 엄청 크죠?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 코의 기도 발달 저하로 더 낮은 코, 매부리코가 될 수 있고 입으로 숨쉬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고 있게 되면서 아래 턱이 뒤로 빠져 무턱처럼 보이거나 입이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입으로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쉬기 위해서 머리를 앞으로 빼게 되고 이는 체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턱밑살도 더 처지게 만듭니다. 그 밖에 눈이 더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부종교합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비강호흡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호흡법이에요. 나는 평소에는 코로 호흡을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때 혹은 운동할 때 입으로 호흡하는 빈도가 많다 하는 분도 옆모습 교정에 분명히 효과 있을 거예요.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더 단단하게 들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우선적으로 내가 비염이나 코막힘이 심하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
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내가 잘 때 입을 좀 열고 잔다, 자고 일어나면 목이 건조하고 자주 아프다 하는 분들은 입에 붙이는 테이프가 있어서 이 테이프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운동 중에 입술을 가볍게 붙이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평소에 운동할 때 입으로 내쉬었던 분들은 코로만 들숨날숨을 다 하는 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서 조금 낮은 강도의 운동, 스트레칭, 가벼운 홈트 하실 때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물론 순간적인 힘을 쓸 때 입으로 내쉬는 것도 운동에 큰 도움이 되지만 엄청 힘든 동작이 아닌 이상은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추천드려요. 처음에는 진짜 뭔가 어색하실 거예요. 숨도 뭔가 턱턱 막히는 것 같고. 오늘 알려드린 앞모습 예뻐지는 측두근 마사지와 옆모습 예뻐지는 이 비강 호흡은 예쁜 얼굴형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과 정신에도 큰 도움이 되니 우리 지킴이분들 오늘부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측두근 마사지는 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열심히 풀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얼굴 라인 한번 살펴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엔 결혼 준비 혹은 언젠가 결혼을 꿈꾸는 지킴이를 위해 신혼부부 육아 때 무조건 살찌는 이유와 나는 안 찌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 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And I didn't wanna feel this way. Tired of being out of place. Give me a one.